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 64과 122문을 공부해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대상인 하나님에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시작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간단히 말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것들입니다. 죄 용서, 그리고 일용한 음식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122문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때 가장 먼저 드려야 하는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여기 우리말 주기도문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원래 원문을 보면 당신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란다라는 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 122문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는 오늘과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요 강구의 가장 큰 틀에서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 단문이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의미를 한번 세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문과 답을 읽겠습니다.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리고 그 일들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며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인도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언제나 영광과 찬양을 받게 하소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또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영광을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말해줄 때, 묘사하고 설명해줄 때, 많은 이름, 여호와의 많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묘사해서 설명해줍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등의 여러분이 익숙한 표현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역사와 시공간 속에서 일하실 때마다 때로는 용사로, 또 어느 순간에는 치료자로,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또 목자로, 심판자로, 쉽게 말하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 라는 표현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첫 단추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막연히 절대자고 막연히 신이고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오며, 이런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됨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간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고백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라는 고백이라든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그런 고백과 찬양의 성격이 섞여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도로서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여부 혹은 우리의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영광이 확장됐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거룩하심이 충족됐다거나 결핍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 중에 그리고 충만한 거룩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렇게 높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받으시오며라는 이 간구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 교회가 하는 일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이미 충만하고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분히 드러나게, 그것을 충분히 드러내주세요. 이런 표현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자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단문이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존재하는 존재 세계와 내 인생의 실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고 관심사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루하루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기도에서 이것이 분명히 설 때에 우리는 뒤에 배우게 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는 우리 일상의 간구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구역원들분과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내용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제 좀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을 뻔했지만,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내용이 어렵다, 내용이 너무 많다, 혹은 또 어떤 젊은 연령 측에서는 더 자세히 해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매주 내용을 한 가지 정도로 압축하고 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앞으로는 조금 한 주에 한 가지씩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